안녕하세요. 핸드메이더 K입니다. 오늘은 스레드 코드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마스크 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로미오실 두 가지 컬러 준비했고요. 코바늘 5호, 돗바늘, 가위, 그리고 마지막에 걸어줄 고리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실 잡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두 개를 같이 놓으시고요. 자, 한 20cm 되는 실을 남겨둔 상태에서 왼손을 펼치고 새끼손가락, 검지에 걸쳐주고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잡아서 기본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시작 지점을 만들어주는데요. 자, 여기 남겨두었던 실을 이렇게 가져다가 반 접는다 생각하시고 엄지한테, 왼손 엄지한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실을 가져다가 이 만들어놨던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줍니다.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매듭이 생기게 되죠. 자, 이제 시작 지점이 완성이 된 거고요. 우리가 사슬뜨기를 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이 스레드 코드를 만드는데요. 이두 가지 실을 잡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아래로 떨어뜨리고, 자, 한 줄만 이렇게 기본 자세, 아까 새끼손가락, 검지에서 이렇게 기본 자세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는 얘만 해줄 거예요. 얘만 이렇게 사슬뜨기를 해줄 건데, 이렇게 해주실 건데, 이것만 잡고 하면 모양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아래로 떨어뜨려 놨던 하늘색 실을 이 파랑색 사슬뜨기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자, 그냥 손으로 제가 올려다가 이렇게 감은 거예요. 감아준 상태에서 파랑색 실을 가져다가 사슬뜨기 하듯이 다 통과. 다시 하늘색 실 한번 이렇게 감싸주고요. 파랑색 실로 사슬뜨기 하듯이 통과. 자,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걸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뜨기. 자, 이해하셨나요? 감고 사슬뜨기, 감고 사슬뜨기. 요거를 원하시는 길이가 될 때까지 쭉 해주시는 거죠. 저는 요거를 신랑 거를 만들고 있는 거라서 약 60cm가 될 때까지 떠줄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원하시는 길이가 될 때까지 한번 떠주시고요. 잘 뜨신다면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색깔로 하셨을 때. 자, 그러면 60cm 뜨고 나서 고리 연결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60cm가량 떠주었고요. 이제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한 20cm가량 실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잘라주시고요. 자, 바늘을 그대로 들어 올려서, 자, 이렇게 실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리에다가 한번 끈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돗바늘로 이렇게 실을 끼워주시고요. 두 가지 색깔 다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갈고리 끝에 달려있는 오링이라고 하는 이 동그란 부위에다가 돗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쭉 빼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여기 끝부분에 있는 사슬에다가 이 끈과 이 고리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한 번만 감싸게 되면 얘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감싸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감싸주셨다면 이번에는 돗바늘로 이렇게 감싸준 부분 가로로 이렇게 실을 통과해 주시고요. 자, 왕복으로 한번 실 다른 쪽에 끼워서 빠지지 않도록 해서, 자, 이렇게 왕복으로 튼튼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투톤 컬러의 마스크 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좋아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